안녕하세요, 윤정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GTQ 일러스트레이터 3급의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요. 일단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은 일러스트레이터 CC의 2017 버전이고요. 예,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파일의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예, 밀리미터 다음에 폭 100에 높이 80 제작을 눌러줍니다. 일단 작업할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져오기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신 이미지는 오브젝트에서 잠금을 표시하겠습니다. 선택물로 선택하시고요. 물론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 전에 우리가 그렸던 너구리 그림이나 뭐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만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먼저 순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러한 이미지 두 개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것을 응용을 해서 밑에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문제는 항상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만 작업을 하시고, 나 응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안에 있는 이렇게, 뭐 나비무늬? 뭐 이런 V 표시를 그리는 건데요. 먼저 V 표시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Shift 눌러놓은 상태에서 정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색깔은 일단 안 보이니까 임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주세요. 얘가 동일한 애가 Ctrl C, Ctrl V 혹은 Alt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예, 작업이 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를 모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예, 나누기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물론 다른 이면 오브젝트 제외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만 쓰고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나누시면 지금 모든 요 푸른색 선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그룹 풀기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지워주세요. 근데 비슷하지만 요 면이 경사가 아닙니다. 경사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리셔도 괜찮고요. 여기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내리세요.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리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이 각도를 조금 더 조절하시거나 두께는요, 두께 조절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요, 이 모서리만 선택하셔가지고 방향키로 왼쪽 한 번, 오른쪽 위로 한번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 하나 더 하셔야겠죠? 예. 원을 이용하셔서 밑에 있는 펜 도구에서 고정점 도구를 이용하셔서 밑에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졌죠? 예.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을 원하시면 직접 선택 도구로 이 가운데 라인에 있는 이 포인트, 앵커 포인트만 선택하시고요. 살짝 위로 올리시면 방향키로 제가 두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예뻐졌죠? 이 상태에서 회전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 선택하시고요. 그룹을 만들어주세요. 얘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회전 도구를 길게 누르면 나오는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요. 한 번만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Alt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반사 도구 옵션에서 세로 반사, 복사 눌러줍니다. 두개 얻었죠. 또 얘도 제가 그룹화 시킬게요. 물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쯤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반사 도구 이용하셔서 Alt 밑에를 한번 클릭. 이번에는 가로 방향, 가로축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모두 선택하셔서 아이고. 중앙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모양은 만들어졌습니다. 색깔이 주요할 텐데요.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색깔 잘 보이게 여기다 갖고 왔고요. Y80에서 M90, Y80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패널을 꺼내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유형에다가 제가 방사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사형이 각각 오브젝트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색깔은 요 밑에 넣겠습니다. 왼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저는 견본이 나오네요. 그 위에 거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흑백이 나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CMYK를 한번 클릭하세요. 거기에서 Y만 90, 엔터 80이죠. 엔터 눌러줍니다. 네, 오른쪽 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CMYK 눌러주시고요. M90에 Y80, K0 눌러줍니다. 만들어졌죠.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라데이션 도구를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아하니까 요 동그라미는 요 물방울 무늬는 따로 M90에 Y80이네요. 제가 다 합쳐버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뭐다 그룹 풀죠. 모두 선택하셔서 그룹 다 풀어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색상 패널을 통해서 Y80, Y90, M90, Y80을 넣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스포일 도구로 얘를 한번 콕 찍어주세요. 그러면 모두 선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테두리는 되도록이면 테두리 있는 원은 여기 중심이 맞겠죠.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 원의 색깔은 C50에 M70, Y80, K70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양도 제가 그룹을 하고요. 이 원은 저 안에 있는 모양보다 정돈상으로 맨 뒤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하셔서 상단이나 이 정렬 패널에 있는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저는 그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